어릴 때는 크레파스 하나만 있으면 하얀 도화지를 재밌는 이야기로 금방 채우곤 했습니다. 이젠 그 도화지 위를 여럿에게 음악으로 채워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음악을 만나는 딘딘과 크레파스. 지치고 더운 여름에 초음속으로 우리를 구하러 와준 그룹입니다. 프로미스나인 새로운 지선 그리고 하영씨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크레파스 무대 위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멋진 그룹이죠. 프로미스나인의 새로운 지선 하영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하영씨가 이제 저희 코너 우리 라디오 고정 게스트였어가지고 네. 자주 보다가 이제 두 달 만에 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고정 때도 두 달 만에 온 적 있지 않나? 한 달? 어. 한 달이었나? 두 네. 달인가? 한 달 반 거의 두 달 그랬던 네. 적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전혀 반갑지가 않아. 사실 저도 어제 온 것 같더라. 그리고 심지어 하영 씨도 들어오는데 되게 안 반가워했어요, 저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약간 잊을만하면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 너무 나 좀 깜짝 놀란 게 너무 안 반가워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아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요? 네. 한마디도 안 하던데 지금? 아, 근데 선배님 저를 안 쳐다보셨어요. 아 내가? 네. 아. 저는 반가 안 쳐다볼 때 아 반갑다 했는데 딱 타이밍이 안 맞아. 네 타이밍이 안 맞나. 영화 같은 타이밍. 이제 다른 멤버들하고 또 이야기를 네. 해야 되니까. 네. 네.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찬송이한테 저희 매니저가 또 플로버예요. 네, 그래서 잘 알고 이제 오늘 온 프로미스나인 온다 그래가지고 음방 지금 하고 있니? 그랬더니 오늘 1위 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럼 얘네 내일 음방 있어? 그때 아 내일은 결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라디오 저희 매니저님 아니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라디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럼 조금 덜 피곤하겠다 내일.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1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 첫 1위 한 거죠 그러면? 네. 울었어요? 마음으로 울었어요. 마음으로. 네. 이제 울 때는 아니죠 사실. 지선 씨랑 세롬 씨가 이제 하영 씨가 저희 라디오에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솔직하게 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저는 할 말이 있는 게 하영 언니가 이제 네네. 여기 고정이 됐다 그랬을 때 네. 저한테 아 근데 딘딘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 지선 씨랑 프로그램을 했었어가지고 네. 네. 지선이는 게스트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해서 항상 월요일에 긴장 상태로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라디오로 게스트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하영 씨가 못 오면은 지선 씨가 오는 아니요 그냥 같이 그냥 게스트로 같이 같이 너도 갈 수 있어? 이랬는데 안 와서 월요일마다 시무룩해 하고 있었어요. 그게 회사 이야기였어요? 아니면 하영 씨가 회사가 회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아마도 오늘을 말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멀었네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왔네. 네. 월요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인생이에요. 2858님이 딘딘님 지선씨랑은 갓생기획 이후 오랜만에 보시는 건가요? 반가우시죠 해주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2년? 2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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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씨가 보자마자 살이 되게 많이 빠지셨네요.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이 많이 안 좋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그래도 꽤 오랜만에 봤는데 막 어색하진 않네요. 네. 저 그때도 항상 뭔가 되게 시니컬. 그때는 늘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와인에 빠졌을 때라. 네. 네. 오늘이 데뷔 2,400일이래요, 여러분. 와. 네. 축하드립니다. 알고 계셨죠? 아니요. 방금 한 거예요? 네. 그래 이게 활동 컴백해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오늘 2,400일이래요. 이렇게 팬분들이 또 챙겨주시네요. 삼사사모님이 네. 한양을 다시 뮤하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 더 반가운 거 있죠? 멤버들과 함께 뮤하에 오니 느낌이 어떤가요? 해주셨는데 기강 좀 잡았어요? 기강 잡으라고 그러지 않나? 컴백 올 때? 근데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그냥 오늘 재밌겠다 하고 왔어요. 뭐 그럼 지금 같이 왔는데 느낌 어때요? 좀 멤버들하고 같이 있는 이 부스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분위기도 익숙하고 선배님이랑 있는 것도 익숙하고 멤버들이랑 있는 것도 익숙하니까 지금 그냥 익숙한 느낌. 익숙과 익숙이 합쳐져서 편안하다. 네. 많이 피곤하가지고 요즘 컴백 활동이 생기가 많이 없어졌네. 하영이 하영 언니가 머리 컬러에 생기를 다 쏟아내가지고 저희가 하영 씨를 인간 탕후루라고 막 했었거든요. 많이 녹았네 더워서. 방금 PT 받고 왔거든요. 어? 방금 PT 받고 음반 끝나고? 끝나고. 왜요?
왜? 시간이 잠깐 남아서 네, 시간이 조금 떠서 다 같이 했어요? 아 같은 공간에서 저는 또 먼저 시작하고 하영이는 30분 뒤에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보긴 봤어요 서로. 아 진짜? 네. 음반 끝나고 그러면 세롬 씨도 운동을 하고 온 거고 하영 씨도 네. 운동하고 오고 네. 지선 씨는 쉬고? 저는 아침에 러닝 뛰었었어요. 어, 왜? 왜냐고 물으신다면 아, 이 세 멤버가 헬스에 진심이라고 네. 그래서 네. 짐종국도 나갔던 멤버. 맞아요. 오, 아, 완전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막 운동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돼서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아 운동을 막 즐기는 타입보다는 해야 되니까 하는 네네. 타입. 네네. 막 행복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럼 나머지 멤버들은 사랑해요 운동을? 저는 취미기도 하고 약간 목표가 네. 5, 60대 멀쩡하게 걸어다니기. 나도. 그치. 그런 것 때문에 내 2, 30대를 정말 잘 다져놓고 싶은 맞아. 이게 커요.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이 체형이 안 좋아. 니까 잡아놔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하영 씨는 이렇게 지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운동을? 이렇게 다음 스케줄에 지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언니 선배잖아. 제작진들도 다 되게 하영이 오랜만에 온다 그래서 되게 설레서 왔는데. 진짜? 얘가 거의 막 쓰러져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괜찮아 오늘 여기 파츠 붙여서 좀 빛나. 되게 머리에도 별도 있고. 그게 눈물 같아. 지금 되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또르크. 거기 되게 좋은 헬스장인가 보다. 아, 네 사옥 헬스장. 네, 한 시간 한 시간. 네. 한 시간. 근데 진을 다 빼놓네. 또 할 때 열심히. 자 봉현성님이 하영님 항상 놀림 당했는데 오늘은 든든한 언니랑 동생 데리고 나왔네요. 크크크 해주셨는데. 오늘도 놀림 당하는 것 같은데. 이 재현 씨가 롬세랑은 초면이신가요? 아니면 같이 방송에서 본 적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해주셨는데. 아. 요분 롬세라고 하는 게 이제 세롬 씨의 그 별명이에요? 네, 네 별명이 네 그렇게 됐어요. 아마 이분은 처음부터 프롬시스 나인 팬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런가 그쵸,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키스더 라디오 지금 우리랑 동시간 때 라디오 제가 스페셜 DJ를 했을 때 네. 그때 홍기영이 아마 DJ였는데 제가 스페셜 DJ 했을 때 프롬시스 나인 거의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왔었어요. 맞아요. 진짜 갓 나왔을 때. 그래서 막내랑 막 이런 애들은 미성년자였나 이래서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기억력이 네. 너무 많아. 왜냐면 그때 제가 처음 DJ라는 걸 했을 때 프롬시스 나인이 처음으로 게스트로 온다 그래서 되게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긴장하고 선배님도 네. 긴장하고. 아, 그치. 왜냐면 프롬시스 나인도 그때 라디오가 네. 익숙하지 않을 때여서 초반이었어가지고. 긴장하고 하영아 좀 자다 올래? 아니요 저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안 돼. 라디오는 말을 해야 돼. 청취자로서 네. 우리 청취자들이 그래도 좀 익숙한 목소리니까 네, 아 좀, 맞아요. 분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오랜만에 컴백한 프로미스나인 지선 하영 세롬씨에게 궁금한 점과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되는데 무료인 네. 고릴라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77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컴백 준비를 하면서 뭐 다들 기대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 네. 컴백곡인 슈퍼소닉이 프로미스나인의 이전 노래들과 결이 약간 다른 노래라고 하는데 네네 어때요? 처음 멤버들이 딱 노래 들었을 때 이건 우리가 원래 한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였어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하던 거랑 좀 다르네였어요? 좀 결이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네, 네 맞아요. 원래 DM이나 스디웨이는 약간 청량하고 약간 청순한 그런 느낌이 아련한 느낌이 있는데 슈퍼소닉은 아련함이 빠지고 힙하고 좀 강렬한 강한 네. 에너지. 네. 네. 이제 근데 그렇게 갈 나이 아닌가? 약간 그렇게 갈 맞아요. 약간 느낌의 그룹 아닌가? 사실 좀 연차도 네. 선배님이 말한 두 가지 다였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 플러스 여태까지 하던 거랑 다르다 둘 다였는데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아는 맛을 보여주기보다는 새로운 걸 도전해서 얘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고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여주자 이 생각으로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골랐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태까지 해오던 무드를 막 180도 더 뒤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살짝 핸들 튼 정도? 네. 디벨롭? 살짝? 이런 느낌이죠. 좀 더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힌 느낌인 네. 것 같고 앨범을 준비하기 전에 많은 노래들을 들어봤을 텐데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슈퍼소닉이 제일 끌린 이유가 있다면?
제일 느낌이 다르긴 했어요. 여태까지 들었던 곡들이랑 네, 왔던 곡들은 저희가 들어도 와 이거는 푼하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제일 느낌이 달랐고 달랐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영 씨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 후렴에 스파 나 들었어 이 부분이 한번 들었는데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가이드 한 번도.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기억에 남으니까 이걸 하면은 기억에 남는 노래로 무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이 곡을 하고 싶었어요. 컴백 전에 긴장하거나 걱정이 느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설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타입이세요? 세 분은? 아 멤버들마다 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세 분은 어때요? 셋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설레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네, 빨리 보여주고 싶고 막 빨리 하고 싶고 이런 느낌. 나머지 분들은? 저는 약간 세 달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가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는 해방감이 좀 있는 타입인데 저도 설레는 편이에요. 그럼 셋 다 약간 설레는 타입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걱정이가 있어요 그러면 팀에? 걱정이가 있죠. 지원이? 지원이 뭐 지원이 좀 많은 스타일? 엄청 걱정하는 스타일이구나. 네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설렘파가 좀 덮어주나 그거를? 많이 덮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거를 또 걱정으로 끌고 가면은 한없이 이거 안 될 거 같고 저거 안 될 거 같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준비를 근데 또 잘하면 그게 또 설렘으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나오자마자 맞아요. 뮤비를 봤는데 물을 좀 쏘더라고. 그게 맞았어요. 진짜. 그게 약간 워터밤을 이번에 쫙 도니까 그거에 오마주를 넣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매치인 거야? 그게 먼저였는데 뭐 그 뮤비가 먼저? 네. 네. 뮤비 내용이 살짝 디스토피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물의 전사 여신 이런 이런 것처럼 막 황폐해진 도시에 물을 찾아준다 이런 느낌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살수차라는 걸 경험해봤는데 그냥 살수가 아니라 계속 뿌리던데. 네, 저희는 살수의 살이 살인할 때 살인가 했었어요. 귀신살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귀신할 때 살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즐겁게 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JH2315님이 뮤비 촬영장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해주셨는데 그냥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그 네. 촬영팀이 분위기가 영화 같은 느낌이어서 저희가 이제 뮤비 촬영 끝나고 완전 아예 다 끝나고 거기서 노래를 틀고 막 아 고생했다 하면서 이런 느낌이 되게 영화같이 기억나었어요. 그리고 좀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멤버들 중에 물 안 맞은 멤버가 없을 정도로 개인 샷에서도 계속 물을 쏘거든요. 맞아요. 아 이래서 워터밤이랑 묶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딱 맞았네 그 시기가. 네 시기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뮤비는 물을 진짜 많이 맞았는데 아 워터밤도 이러겠지 하고 워터밤 가니까 생각보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서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뮤비가 더 네. 뮤비가 더 완전 졸딱 젖었어가지고 뮤비는 그냥 폭포수 아래서 찍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이거 찍을 때 물 맞기에 딱 적당한 온도 아니었어요? 좀 더우니까 물 맞으면 좀 시원한 바닷가 앞이어가지고 해가 지니까 또 바로 추워가지고 날씨 자체는 온도는 높은데 근데 바닷가 앞에서 바람이 불어서 조금 추웠어요. 네. 어쨌든 잘 나왔다. 네, 잘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2858님이 슈퍼소닉은 언제 들어야 제일 좋을까요? 1번 운동 중, 2번 식사 중, 3번 운전 중, 4번 화장실, 5번 잠들기 전, 6번 샤워할 때, 7번 뒷미화 드릴 때. 1번 운동 중. 그리고 7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추천 곡으로 한번 틀었습니다. 나온 날. 나온 날인가? 아마 언제 한번 틀었을 거예요. 운동 중 그리고 세롬 씨는? 저는 이거 적어주신 거 그냥 전부 다 한 번씩 해보시고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네. 운동 중에는 근데 슈퍼 하면 좀 진 빠지지 않나? 아니 슈퍼 이게 아니라 슈퍼 소닉 발음을 좀만 조심해 주면 이 발음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노래 들어볼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집중해서 아 요게 포인트예요 하는 곡이 있을까요? 스파 아 발음 발음을 좀 먼저 찰진 발음 찰진 발음 앤드 멤버들의
음색? 아 음색. 네. 그리고 좋죠. 생각보다 BPM이 되게 빨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 BPM에 몸을 맡기시면 언제 자기도 모르게 신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 다 집중해서 저희 Promise 9의 오늘 1위 하는 곡이죠. 슈퍼소닉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mise 9의 슈퍼소닉 듣고 왔습니다. 오, 너무 좋다. 노래 좋아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딱 그 Promise 9이 이제 변화하는 시점에서 하기에 딱 최적화된 노래였던 것 같은 느낌. 네. 노나무님, 아 문자 좀 읽어주시죠. 네, 노나무님 사전 녹화 세 번 다 갔다 왔더니 이제는 슈퍼소닉 응원법이 조건반사로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산옥 세 번이면은. 어이야 다 뛰었네 거의. 네,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찬송아 혹시 너 갔니? 안 갔지? 혹시 연락이 잠깐 안 된 적 있나요? 아니 우리가 스케줄이 좀 빡셌어 이번 주가. 혹시 이번 주에 계획 있니? 없지. 자 9193님 하영 씨가 읽어주시죠. 스파 스파 끈적이는 공기를 뽀송하게 해주는 인간 제습기 품이나. 확실히 그 파트가 이제. 그 악기들이랑 있을 때 들으니까 확실히 그게 있네. 그죠. 그냥 하영 씨가 스파 스파 할 때는 뭔가 뭐지 했는데 악기들이랑 이게 섞여 있을 때 딱 그 오는 게 있네. 맞아요. 힘이 맞아요. 빠지진 않죠. 전혀. 타격감이 네. 있어요. 맞아. 자 김은총님. 네, 김은총님 저는 끌어올리는 부분이 너무 좋아요. 옛날이신가? 이거 같은데요. 이건가? 한성준님이 실제로 슈퍼소닉 듣고 데드 130 찍었습니다. 와우. 멋진 사람.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슈퍼소닉 연습이 피맛이 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게 피맛이 날 정도예요? 안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에서 막 유산소 오래 하면 피만 나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증상이 이제 멤버들 몇 명이 있더라고요. 안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네, 안무가 힘들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빠르고 안무 자체도 이제 저희가 하던 부드러운 선이 아니라 되게 에너지 있고 몸에 힘 많이 주고 쳐야 되는 걸로 좀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체력을 좀 올리는데 많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영 씨는 또 근데 광주에서 춤 좀 추던애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달라요. 아 달라. 네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원래는 프리스타일 춤만 추다가 짜여진 안무를 하면은 거기 각까지 다 맞춰야 되면은 그리고 프리스타일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면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걸 줘도 되는데 네, 이런 무브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여져 있는 걸 해야 되니까 네, 100%의 힘을 줘야 하니까 여태까지 했던 활동 중에서 1에서 10으로 따지면은 지금 슈퍼소닉 이 안무가 10 10?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20 정도? 20? 그러면 운동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0 하고 운동을 또 간 거는 달라요 유산소 무산소 확실하네 자 프로미스나인은 멤버들이 직접 앨범에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네. 멤버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돼요? 이번에도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세롬 씨는 이제 Beat the Hit 그리고 Take a Chance의 작사로도 참여를 했는데 좀 감성적인 편이세요? 감성적인 편인가? 잘 모르겠는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고 눈이 감성이 있는데? 그래요? 네. 좀 우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아니 우는 아예 스타일은 아니고 눈물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감성 어떤가요? 없어요? 멤버들이 볼 때는? 제가 봤을 땐 되게 감성적인데 그걸 조절할 줄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감정은 많이 없는데 감성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선택적인 것 같긴 해. 내가 빠지고 싶을 때만 빠지고 좀 이렇게 딱 탁탁 그 내가
일모드일 땐 일모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사람이구나. 그런 네, 감성을 즐기는 편이라 해야 되나? 그러면 가장 감성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계신 하영이? 하영이십니다. 어, 그래요? 저거 눈물 맞아요. 하트. 많이 상처받았겠다, 라디오 하면서. 미안하다. 아, 근데 많이 강해졌어요, 반대로. 어, 그래, 많이 세졌어, 지금. 담금질 당했군. 여기가 저희가 그 예능사관학교라고 하거든요. 거기 2기 이제 하영이가 2기, 1기가 이제 채연이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인사동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세졌더라고. 잘하던데요. 뿌듯해. 네. 어, 뿌듯해. 거쳐가는 곳이네요. 괴롭 많이 괴롭혔거든 걔. 아 진짜요. 팔토시 하고 왔을 때 뭐야 KCM이야 하면서 내가 엄청 놀려가지고. 어. 자 그럼 가장 감성적인 멤버는 하영 씨고 네.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지선이. 네. 좀 세, 좀 세죠. 네. 어. 나도 같이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 친구는 되게 강단이 있는 친구다.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장난으로 저희가 뭐 인터뷰하는 게 있었나? 근데 이제 할 때 사람을 뒤에 이렇게 걸어놓고 인터뷰하면은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게 다 보이는 약간 그런 앵글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찍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제 뭐라 했지 지선 씨한테. 야 엎드려 있어 아니면 촬영하다 아, 그냥 나가 있어 이랬는데 진짜 다 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되게 눈치 안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되게 신경 안 쓰네 하면서. 어, 자 그러면은 지선 씨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적은 언제예요? 좀 저는 제 개인 일에는 눈물도 없어 잘. 제 일에는 안 울고. 애니 볼 때? 아, 막 만화 같은 거 볼 때? 네네네. 귀여운 구석이 있네. 사실 펑펑 울지도 않아요. 어. 그냥 또륵 그랬군 이러고 말지. 그럼 내일로 운 거는 언제예요? 저는 좀 억울하거나 화가 치밀어 올라야 조금 아, 아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눈물을 흘리는 타입이구나. 네네네네. 다른 걸로는 잘 안 울고. 어.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화나서 뭘 표출하고 싶은데 말이 막 그렇게 수월하게 안 나갈 때 우는 그런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영 씨는 언제 울어요? 저요? 저는 저 아, 언제 울지? 어, 없으면 안 지어내도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어. 억울할 때? 억울할 때 대부분 좀 억울할 때 우는 억울할 일이 많나 봐? 저희는 행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딘미와 크레파스 오늘은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지선 하영 세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프로미스나인의 테이크 체인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유난히 가볍지 다시 뜬 태양이 밝혀주는 낯선 빛을 따라 Don't wanna take it slow 백 홈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뜨거운 여름 기강 잡으러 온 프롬스나인의 지선 하영 세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사구 하나님이 얼마 전 친구 추천으로 프롬스나인 입덕을 했는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잘했습니다. 프롬스나인이 좀 다른 그룹과 다른 네. 그 입덕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재밌다. 근데 제가 찬송이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왜 좋아해?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좋아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컨텐츠가 재밌는 게 많대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되게 다양하대.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약간 빠져들게 돼 있다. 이랬을 때 어, 그래? 이랬었는데. 전 궁금한 게 되게 오래된 그래도 꽤 오랫동안 풀러 보셨잖아요. 네네네네네네. 근데 왜 어떻게 입덕을 안 하세요? 아, 나요? 네. 옆에 제일 가까이 계시잖아요. 아, 왜냐면 전 하영이랑 그래도 매주 라디오를 하잖아요. 네. 안 빠져도 나요? 본질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약간 아 왜냐면 이제 하영이랑 얘기를 하면은 오늘 지금 이런 모습 딱 이런 모습
이제 하영 씨는 또 오래 했으니까 저희 라디오 할 때 핸드폰을 그냥 야 하영아 핸드폰 편하게 해 이러고 핸드폰을 하는데 오늘 또 여기 몰래 숨겨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어서 제가 야 그냥 들고 해 그때 싫어요 하면서 이렇게 숨겨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니까 아무래도 우리 매니저 아는 모습이랑 저는 좀 다른 거라 많이 아, 알겠죠. 아, 예, 예. 아. 근데 그래도 제가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제 매니저가 좋아하는 게 거의 처음이고 어떤 가수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실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약간 응원을 하게 되는 건 있어요. 자꾸 소식이 업데이트 되니까 그리고 하영 씨도 저희 라디오 고정이었고 또 그리고 프로미스 나인 분들이 컴백할 때마다 약간 우리 매니저 때문에 꼭 찬송이 때문에 우리 제작진도 프로미스 나인 불러줘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라디오에 세 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이 나왔어 뭔가 그런 약간 계속 오고 가는 연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럼 이제 곧 하겠네요 입덕을 네. 근데 내가 막 산옥가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산옥가가지고 막 와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조금 하영하하 막 하면서 막 지금 딱 좋은 거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선배님이 좋아하는 그 걸그룹이 있어요? 걸그룹이요? 네 아, 저는 근데 뭐 모든 그룹을 다 응원을 합니다 네 아 이건 진짜 네. 딱 여기다 이런 거? 아, 입덕했다 이런 그룹이 있어요 아 옛날에는 있어 옛날에는 있죠 뭐 원더걸스 좋아했고 저는 아 네. 오, 저도요 저 장나라 누나 진짜 좋아했었고 아, 네. 어머 요즘 드라마 너무 재밌다 어, 진짜 맞아, 맞아. 맞아요 아, 너무 맞아. 행복해 그래서 저 나라짱이었거든요 아. 지금은 사실 그냥 다 응원하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다 맞아, 건강했으면 맞아요.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 얘네 너무 행복한 삶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 워낙 또 애기들이 많아 맞아 맞아 자 뭐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운동에 진심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전 근데 하영씨 운동에 진심인 게 이번 컴백 때 진심된 거예요? 우리 라디오 그만두고 아니면은 원래는 그냥 PT만 했었는데 원래 안 아프려고 한 건데 근데 이번에는 컴백하려고 더 열심히 했었어요 맞아 맞아 본인마다 좀 그런 거 있잖아 운동할 때 막 아 난 아 난 등 운동이 너무 좋아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있고 아 나는 뭐 하체 운동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어느 파예요? 저는 하체 하체? 네 하체를 오히려 더 좋아 그럼 만약에 주 5일 하면은 하체 한 4일? 3일? 아니요 골고루 해요 아 돌려서 하는구나 네 돌려서 하네요 그러면 세롬 씨는? 저는 되게 근질이 좋아서 뭘 하든 되게 잘 맞아. 붙고 잘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타고났네 그러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좋은데 하는 건 힘들지만 전 유산소를 끝냈을 때 가장 뿌듯하고 가장 그치. 기분이 좋아요 그건 확실하긴 해 맞아 네. 있어 있어 그리고 약간 그 기분 나쁜 지방들이 막 타는 느낌이 진짜 드니까 뭔가 되게 좋아요 그 약간 땀이 이렇게 나올 때 약간 그 내 몸에 쓰레기가 나오는 느낌 맞아요 뭔가 피검사 좋아질 것 같은 느낌 탈출하는 느낌 이거 샤워하고 나오면 뭔가 나 되게 깨끗해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가? 내 옷에 이 땀이 이렇게 쫙 젖어 있을 때 너무 나는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성취감이 어마어마해요 네. 하영씨도 유산소 해요? 저는 춤으로만 유산소를 하고 저는 무산소를 합니다. 거의. 네. 공원아 삼삼님이 롬세 모닝빵으로 유명한데 모닝빵 만드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모닝빵으로 유명하다는 게 뭐예요? 새롬 언니가 이제 말라서 나오는 복근이 아니라 진짜 복근이 모닝빵처럼 올라와 있어서 볼록볼록하게. 아 진짜? 네네. 오. 네. 그거를 팬분들이 좀 재밌게 모닝빵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배에 모닝빵 있다. 아, 이렇게. 난 그래서 아니 컴백해서 바쁜 애가 아침에 모닝빵을 만들어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네네. 배에 모닝빵을 얘기해 주는 건데 아 근데 이번에 팬싸 하면서 실제로도 막 그 여성 팬분들이 이제 같은 여자로서 그 루틴을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하면서 쌤이랑 한번 이거 저 찍어보는 거 어떨까요? 이런 얘기 하긴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진짜 콘텐츠로? 한번 네, 올려볼게요. 근데 만약에 그럼 운동을 이렇게 한 시간을 한다고 하면은 코어 운동을 거의 주로 해요? 아니면은 그냥 코어는 대충 건들기만 하는데 근질이 좋아서 붙는 거예요? 아 코어가 중점으로 가는 거예요?
의상에 따라 달라요. 의상이 보이는 거다 하면 중점으로 그날은 코어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하면 이제 번갈아 엄청 고루고루 다양하게 하고. 요즘 식으로. 그런 거 많이 하던데 그 둘러보기에 뜨는 건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아, 이렇게 코어 챌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맞아요. 네. 그거 돼요? 안 될 거예요. 나 돼. 오 대박이다. 그게 등 힘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해보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 근데 저도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아, 뭐냐면 그 비결이 있나? 발이 네. 발이 힘을 많이 신발을 줘? 신고 어? 이렇게 세우면 네. 여기가 딱딱하잖아요. 아 좀 받쳐주는. 좀 받쳐주는 힘이 있는데 맨발로 하면 여기. 발가락 부러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신발을 신고 하면 좀 되더라고. 팍. 그리고 팔이 이렇게 11자가 아니라 보니까 네. 약간 요쪽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려서 하더라고요. 한 10시, 2시 방향 정도로 하고. 그럼 여기 힘쓰기가 좋겠다. 그럼 힘이 쫙 들어가니까 발가락도 단단해지고 하니까 힘이 쭉 들어가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팔이 아니라 전거근 쪽에 힘이 들어가. 맞아 맞아. 전체 힘을 좀 쓰고 팍.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빠 이렇게 내릴 때 이거 눌러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고 느낌으로 이동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마 하영 씨는 바로 될 걸? 그래요? 언니 몸 그 운동 신경이 소금쟁이처럼 이렇게 쭉 될 걸? 아 제가 연습실에서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어날 맞아. 공간이 없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싶다가. 진짜 한번 감이 딱 잡히는 순간이 미친 힘을 막 이렇게 주다 보면 아 이거구나 훅 이렇게 돼. 훅 이렇게. 근데 선배님 해보신 게 되게 신기하네요. 아니 트레이너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요즘 이거 유행하는 챌린지라는데 해보세요 해서 아니 이런 허튼 짓을 왜 하냐 운동이나 하자 했는데 아 해봐요 해서 했는데 돼서 트레이너가 왜 되지? 나한테 그 정도로 될 몸이 아닌데 왜 됐지? 그래서 아 이거 요령이구나를 알아낸 거죠. 하고도 기분이 나쁜 반응이. 하고 나서도 나도 되게 동영상을 이렇게 트레이너가 찍어서 봤는데 되게 멋있지 않았어. 흑 하고 일어나더라고. 자 세 분 앞으로 문자가 많이 왔는데 네. 우리 문자를 세롬 씨부터 읽어주시죠. 네 053님 롬캡틴의 리더십과 따뜻함이 플로브와 멤버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한데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리더십과 멤버들이 생각하는 캡틴의 리더십에 대해 듣고 싶어요. 이제 세롬 씨가 리더인 거죠? 네. 어때요? 그 플로버들 사이에서는 칭찬이 굉장히 자자하다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나는 어떤 리더다. 저는 리더란 이런 것이다. 아 리더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 아직까지도 사실 엄청 부족해서 뭔가 항상 책 읽을 때 그 리더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면 손이 아직도 가긴 해요. 아 진짜로? 네. 좋은 리더란 뭘까? 네 그런 게 아직까지도 저도 좀 계속 그런 건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리더라는 거는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느낌? 되게 성공한 영 CEO 같아. 지금 계속 인터뷰를 라디오에서 하는데 여기만 가면 톤이 딱 그 차분 톤으로 딱 바뀌면서 약간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느낌이 좀 그런 홀 같은 데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것 같은 톤. 최근에 제가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예전 거를 봤는데 그 원숭이 나오는 거. 네, 원숭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내용이 어떤 원숭이 리더가 잘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내용이더라고. 근데 보면서 언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 원숭이가 좀 닮았었어요? 아니 그거는 네, 시저라는 캐릭터인데 되게 유연한 리더의 상이어가지고 언니 생각이 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혹성 탈출을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없는데 걔네가 말을 해요? 걔네 우우우우 하지 않아요? 점점 말을 해요. 한 명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 친구가 시저예요. 되게 신중하고 유연한 리더? 하영 씨가 볼 땐 어때요? 엄청 따뜻한 것 같아요. 그냥 멤버들한테 그런 리더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챙겨주는 것 같아요. 세롬 씨는 그러면은 집에서 뭐 장녀예요? 아니면은 뭐 저 막내예요. 막내예요? 위로 그러면 오빠가 있어요. 그래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사람의 맞아요. 그 롤을 맞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막내였으니까
첫째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더 맞아요. 잘하려고 그냥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룹의 막내인 사람인데 집에서는 첫째인 사람은 오히려 더 이 막내를 더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룹 예시예요. 딱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막내가 그럼 거기선 첫째예요? 집에서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현님이 이번에 새롬님 책 읽어주는 콘텐츠 하게 됐는데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아 제가 딩고에서 하는 비포슬립이라는 게 어제 이제 처음 공개돼서 오늘도 나오고 이제 아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5일 동안 이제 나가게 근데 되는 그 책이 겁니다. 그러면은 뭐지? 뭐 어느 정도 내용의 책? 되게 짤막하게 되어 있어서 시간은 거의 한 8분에서 10분 사이에서 막 끝나요. 데미안 같은 걸 읽어주진 않는구나. 아, 그렇지 않고 되게 그냥 편안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영 씨 안 웃는 거 보니까 데미안은 뭔지 몰랐던 것 같은. 네. 아니,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이지현님이 이지현님 거 읽었고 FFFF님 지선 씨가 읽어주시죠. 네. 푸미나가 딥뮤아에 출연하는 거 믿고 있었다고요. 예전에 하영 씨가 딥뮤아 인간 탕후루였거든요. 지선 세롬 씨한테도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인간 탕후루를 내가 만들었나? 내가 만들 만한 별명이 아닌데 아마 청취자분이 보냈을 텐데. 네, 맞아요. 내가 하영이한테 너 진짜 인간 탕후루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 진짜 마시바라 그랬었죠 하영이한테. 그게 뭐죠? 마시바? 만화 애니. 아 애니. 그 복싱 애니가 있어요. 더 파이팅이라고. 거기에 팔 리치가 되게 긴 친구 있는데. 아, 팔 길어서. 팔 진짜 길어요, 하영이. 아니. 아, 이거 뭐죠? 예예. 예. 마시바리오. 예예. 예. 조금 너무하니요? 아니, 팔이 길어서. 리치가 길어서 내가. 팔이 긴 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하시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라디오 그 공식 별 스타그램에도 이 사진이 올라왔다고. 아 진짜. 맞아. 댓글 달려다가 진짜 100번 참았어. 그때 사진 이렇게 해줬어야지 주먹 똑같이. 근육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쉽네. 아 그때 복싱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영 씨가. 맞아. 그래서 약간 마시바 느낌이 있다고 제가 했었죠. 근데 나는 마시바 모르고 뭐 되게 멋있는 사람인가 보다. 실제로 되게 멋있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아무튼 그랬다. 자 하영 씨를 소개할 때 인간 탕후루라고 했는데 저희가 탕후루가 한창 유행일 때 두 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간 탕후루라는 별명.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그래요? 저희 멤버 중에 제일 탕후루 같은 친구. 네. 그리고 제일 과일에 가까워요. 맞아요. 진짜. 과일에 가깝다는 건 뭐지? 저는 살짝 상한 느낌이거든요. 아니야. 말랐어. 아니. 착즙. 너무 착즙 같은 느낌이고 하영이는 탕후루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다들 뭔가 좀 원물에 가깝진 않은 것 같네요.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롬 씨는 그러면은 너 뭐지? 올가닉이에요? 약간 올가닉 채소 같은 느낌인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해요. 올가닉. 네, 살짝 올가닉하고 구황작물 같은 건강 되게 비싼 채소 같아. 뭔가 그 우리가 마트 가도 프리미엄 채소는 딴 데다 빼놓잖아. 막 샬롯 이런 거. 올바르게 너무 막 이렇게 잘 이탈리안 파슬리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아스파라거스. 너무 가까워요 아스파라거스는. 자, 몇 달 전만 해도 탕후루가 온 국민의 간식이었는데 뭐 사실 근데 아무래도 네. 이런 거를 많이 먹지는 않지 않아요? 많이 먹어요. 요즘 뭐 먹어요? 요즘 저희가 빙수? 더워서 빙수 진짜 많이 자주. 먹어요. 그렇구나. 네. 왜 그 별명을 하나씩 지어줘야 되는데 하영 씨가 하나씩 뒷미화답게 하나씩 꽂아주시죠. 해주세요. 아무래도 나보다는 훨씬 더 오래 받고 하니까 평소에 또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게 또 있었어요. 커피 빙수. 너무 잘 어울려. 까맣다는 거야? 커피 빙수 뭐야? 뭔가 향긋하다. 약간 뭔가 그윽한 느낌? 맞아. 그윽한. 여기는 인절미 빙수. 맞아요. 저 인절미 빙수 최애예요. 인절미 빙수는 좀 뭐예요? 약간 인절미 빙수? 구수하다. 자꾸 찾게 된다. 좋네요. 하영 씨는 뭐예요? 만약 빙수로 가면? 빙수로 가면요?
블루베리 빙수에 치즈 추가한 느낌. 나 진짜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아, 나 막 하고 싶은 거 있어. 뭐예요? 딸기 생크림 치즈. 어, 근데 어울려요. 딸기 생크림 치즈 빙수.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오, 치즈 그래. 큐빅 들어가 있는. 어. 맛있겠다. 역시 과일. 어, 우리 제작진이 하영 씨 그냥 팥빙수라고 그러는데. 왜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제작진이 갑자기 악플을 달았어요. 그냥 팥빙수. 네. 생크림 딸기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냥. 어. 아, 오래간다고? 팥빙수가 결국엔 오래간다. 어. 감동이다. 가족이다 여기. 그래 그럼 난 팥빙수. 자, 3076님이 이번 앨범 수록곡에 Beat the Heat가 진짜 좋은데 무대에서도 보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이거를 무대에서 보려면은 볼 수가 있나요? 저희 회사에 문의를 좀 해주시면. 네, 저희가 잘 모르겠네요. 행사 가서도 할 일이 없으려나? 그쵸. 네. 준비된 뭐, 게 없긴 한데 하고 싶긴 해요. 네. 진짜 좋아가지고. 아직 이거에 뭐 안무나 이런 거가 없어요? 네, 근데 없어요. 네. 어. 이건 어떤 곡이에요 그러면? Beat the Heat은 이제 더울 때 집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같이 우리 막 그 더위를 즐기자 이런 곡이에요. 네. 오. 그러면서도 기존에 저희 이전 색깔이 조금 네, 많이 그리우신 분들한테는 네. 또 이렇게 한 모금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아, 오케이. 약간 그 프로미스 나인 프로미스 나인 약간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프로미스 나인의 Beat the Heat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롬스나인의 Beat the Heat 듣고 왔습니다. 이 강준님부터 세음 씨가 읽어주시죠. 네, 이 강준님 Beat the Heat 이번 곡 중 제 최애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정태웅님 난 이 곡 하이라이트가 너무 좋아. 좋아요. 8320님 이번 앨범 싱글인데도 타이틀 수록곡 모두 알찬 느낌이에요. 4383님이 지난주 사전 녹화 때 멤버들이 직접 만든 키링을 팬들에게 나눠줬는데요. 혹시 네. 기억이 난다 하면 제작 비하인드를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진 않지 않을까? 기억나죠. 네. 비하인드를 좀 뭐 있어요? 이제 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가방 꾸미기가 또 유행이잖아요. 맞아. 요즘 가방에 뭘 그렇게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럼 키링 어떠냐 제안 주셔서 저희도 좋다 해가지고 네. 만들었는데 직접 만들면서 이제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그 참을 엮어서 되게 재밌게 만들었던 것 네. 같아요. 아니 요즘 무슨 키링이 엄청 유행이어서 바지에다 그렇게 키링을 달고 다닌다고 맞아요. 맞아요. 스타일리스트가 야 너 그거 키링 넣었으니까 그거 너 해 이래서 야 무슨 아빠도 아니고 키링을 우리 땐 아빠가 맨날 차에 맞아, 이 키링을 맞아, 여기다 맞아. 이렇게 달고 치렁치렁. 그랬었는데 그래서 봤는데 키링을 요즘 엄청 많이 하더라고. 맞아요. 자 51930님 문자 하영씨가 읽어주시죠. 오랜만에 품이나 컴백이라 이번 여름이 덥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멤버들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건강 챙기면서 응원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에 제일 집착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 있잖아. 건강에 약간 진짜 엄청 예민한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건강에 약간 미쳐 있어서 살짝만 피곤하면 바로 수행 맞으러 가고 자고 이러는데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바로 마사지 받으러 가고 약간 뭐가 좋다 이러면 바로 그 약 먹고 그런 멤버 있어요? 저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뭐 요즘 뭐 챙겨요? 저는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고. 아 진짜? 왜 맞아, 가족 맞아. 중에 좀 이 높은 분이 있어요? 뭐 수치가? 네 아무래도 막 근데 다들 있는 질병들이긴 한데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있고 아이돌들이 좀 바짝 일을 하잖아요. 그치 딱 할 때 하고 잠 못 잘 때 딱 못 자고 쫙 달리니까. 네 그래서 뭔가 빨리 쓰는 느낌이라 맞아요. 골다공증 이런 것도 엄청 체크 많이 하고. 맞아요. 건강을 챙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한 내용이긴 한데 삶이 약간 이래서 네 좀 뭔가 두 배로 빨리 소모되는 느낌이라 어쨌든 몸도 약간 그치. 소모품이니까 그리고 한번 조금
전반적으로 증상들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엄청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영양제 좀 추천해 주실래요? 요거는 좀 삶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하면서. 철분제랑 액상 비타민 같이 먹으면은 되게 컨디션 여성분들에게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L글루타민 먹고 있는데 그게 약간 장벽 강화에 좋아서 좀 속 불편하신 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L글루타민? 네. 오, 좋네. 하나 이거 받고 하나 던져드릴까요? 네. 자고 일어나면 목이 좀 안 나오는 분들 계세요? 네. 목이 좀 건조하거나 약간 막 약간 이렇게 되고 그거는 역류성 식도염 약이 있거든요. 그거를 데일리로 드세요. 데일리로 먹어도 되는 약인데 그걸 먹으면은 괜찮아요. 저 먹고 있어요. 아 진짜? 근데도 그래? 근데도 그래요? 원래 아니요 근데 그 먹을 때는 안 그래요. 효과 있나 보다. 임준호님이 영양학을 통달한 그녀 지선이는 챗GPT로 건강 논문 검색해서 봐요. 크크크 해주셨는데 아 진짜? 네 재밌어요. 영양학이라 하면은 막 음식에 있어서 막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거? 네 그런 거 뭐 이제 매크로로 따져서 어떤지 뭐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신체와 이런 피검사 결과지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되게 재밌어서 사실 그냥 보는 거.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는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게 제일 간단하게 이런 음식 드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거. 저는 뭔가 드시라고 하기보다는 양심에 찔리는 걸 안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 그치. 네, 맞아, 아 내가 맞아. 이거 해도 괜찮을까 싶은 건 안 하는 게 맞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반대로 좀 이거에 아예 관심 없고 그냥 나는 태어났으니까 사는데 뭐 어차피 있어요. 있죠. 누구 막내. 어려서 그런 거죠? 진짜 네 걱정 많이 돼요. 잔소리도 많이 하는데. 근데 많이 되는 게 뭐예요? 운동을 안 해서 아니면 뭐 먹는 걸 막 먹어 아니면 안 먹어요? 전반적으로 해당이 다 되긴 하는데 네, 저희도 뭔가 그런 적이 있어서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험해봐서. 해서나 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다 하는구나. 9215님이 활동기가 되면 잠이 부족하잖아요. 멤버들만의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자양강장제 그 피로회복제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잠깐 자요. 한 그걸 20분? 먹고 잠깐 잔다고? 그러니까 차에 이동하면서 20분 정도 자면은 개운해져. 꽤 반짝. 살아나요. 그거 먹고? 네, 먹고 자야 돼? 네. 그래요? 그게 그런 게 약간 돌아요? 암묵적으로 약간 야 이거 효과 좋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냥 저의 그거 같아요. 아 본인의? 네. 약간 그런 건가? 수액 맞을 때도 자야 흡수율이 좀 빠르다는 말이 있는데. 아 진짜? 네. 근데 그 말이 그런 느낌인가? 그 말이 있대요. 컵 아메리카노인가? 맞아. 그걸 커피 마시고, 쫙 마시고 조금 자고 일어나면 그 효과가 엄청 배로 된다고. 근데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자양강장제로 대신 해보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세롬 씨는? 저는 그냥 없어요. 영양제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애매한 시간에 안 자요. 그러니까 잘 수 있을 때 자기 위해서 시간이 좀 뜨는 그 낮잠 타임에 저는 잠을 좀 안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그때 리더 책을 읽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뭐 성공 방법 뭐. 아니에요. 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잘 쉽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자지 않고 눈 감고 이렇게 있어도 그 자는 효능을 어느 정도는 낸다고 해서 맞아. 그렇게도 좀 많이 쉬는 편이에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게 전 책에서 보긴 했는데 그 리더 어떤 리더가 그건 어떤 리더가 그렇게 하는 오은영 박사님 그 리더인가 봐요. 그게 잘 때 우리가 잠 안 오면 아 잠 안 온다 어떡하지 할 때 그냥 불 꺼놓고 눈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그 맞아요, 효과는 맞아요. 있다고 네네. 그거 해봤는데 너무 피곤하던데? 아니 그러면 진원 씨는 좀 잠을 이거를 해결하는 영양제가 저는 선배님이랑 똑같아요. 비싼 수액을 맞습니다. 그래 최고예요. 근데 수액이라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의사 선생님들하고 내과 선생님하고 엄청 이야기를 해봤는데 먹어서 흡수되는 거는 정말 극소수의 양이고 막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이거 먹어서 이 정도를 하려면 코끼리만큼 먹어야 된다. 근데 수액은 그 정도의 양을 그냥 우리한테 넣으니까. 직접적으로 쏴주는 거니까. 맞아 맞아. 근데 문제는 아 근데 이거를 자연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아. 여유가 되면 맞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맞고 왔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 거의 맞아. 그래야 아 근데 얼굴 좋아 보인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니까요. 수액이야? 전반적으로 건강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딱 처음 보자마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때는 거의 나의 내가 아마 막내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때는 아니 안색이 진짜 좋아지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안 좋았던 거야? 그때는 거의 좀 살아있으면 힘든 수준의 사람이었나? 자 9215님이 활동 아 넘겼고 신성우님이 새롬 하영 지선님 모두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라디오 DJ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해주셨는데 하영 씨는 그때 뭐 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 네 저는 이 시간대? 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별밤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라디오 DJ 해보고 싶다 심야? 네 심야로? 지선 씨는? 저는 이제 예전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메가헤르츠 써서 만들었었거든요. 라디오, 뭐 ASMR, 도슨트, 오디오북 이런 거에 되게 관심 많아요. 그럼 라디오 하면은 몇 시 시간대 하고 싶어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약간 새벽 시간대에 어울릴 것 같은데. 좋습니다. 새롬 씨는? 저는 나는 새벽 3시. 저 완전 아침형이어서 진짜 이른 아침에 하고 싶어요. 난 새벽 한 5시쯤에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처럼 좋은데요? 자고로 리더라는 새롬의 성공하는 아침 하면서 자, 새롬의 성공하는 아침 오늘 성공하는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해주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최진수님이 딘딘님 혹시 슈퍼소닉 챌린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 진짜요? 내가 아직도 반응. 기억나는 게 하영씨가 네. 나랑 그 챌린지 하나 찍잖아. 위고 그거 내가 해달라 그럴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그거 정말 약간 같이 하면서 느꼈죠? 왜요? 왜요? 넌 이걸로 평생 수치스러울 거다. 그거 진짜 너무 수치스럽더라고 요즘 보면. 아 그래요? 왜요? 가끔 팬분들이 보내줘요 이거를. 내가 나 요즘 춤이 좀 는 거 같아 하면 항상 그 영상을 이렇게 소름 끼치더라고 진짜. 슈퍼소닉 시험 버전 있어요? 있어요. 완전 있어요.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이것만 하면 돼요. 네. 슈퍼 다 같이 앉아서 할까요? 위고보다 쉬워? 훨씬 쉬워요. 아, 훨씬 쉬워요. 오케이, 그냥 오케이.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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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7234님 문자 새롬씨가 읽어주시죠. 네 7234님 새롬하영 지선님 오늘 1위 정말 축하하고 남은 활동도 플러버랑 함께 건강하게 끝까지 날아보자. 프로미스 나인 플러버 플러버. 약간 근데 다른 그룹에 비해서 팬들하고의 이 끈끈함이 되게 있는 것 같아. 네, 팬들이 약간 뭐라 그러지? 그 결단력이라 그래야 되나? 결집력. 결집력이 좀 꽤 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또 많이 오셨나? 오늘도 많이 와주셨던데요. 저는 공항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래? 네. 진짜 많이 와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멤버들한테 여기 올 때 플라워들 많으니까 예쁘게 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운동하면서 메이크업을 다 지워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금. 미안해요 플라워. 아 메이크업 안 한 거예요? 다 지금 쿠션 하고 왔어요. 아유 뭐 팬분들은 어떤 모습이든 다 좋아하니까 하영 씨 막방 때는 현수막도 들어줬어요. 맞아요. 감동이다. 와 진짜 대단하다. 최고다 진짜. 저 3462님이 오프닝은 운동 클로징은 건강 아이돌 초대석 맞춰 주셨는데 요즘 아이돌은 제가 볼 때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활동에 이게 폭이 커져가지고. 저희 아이돌이에요. 네.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이는 아이돌이긴 해요. 미안할 정도로 피곤해 보여서 다들 생생합니다. 자 딘미와 크레파스 오늘은 오랜만이라 더욱 반가운 프로미스나인의 새롬 지선 하영 씨와 함께했는데요. 딘미와 청취자 그리고 우리 플로버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그냥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시간에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은 활동 슈퍼소닉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딘미와 크레파스도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디미어 와가지고
오자마자 반겨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1위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2400일에. 네, 네. 그래가지고 슈퍼소닉으로 1위한 기념으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선배님 봐서 재밌었고요. 네. 오늘 재밌게 수다 떨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선 씨. 네, 저희 뭐 컴백부터 시작해서 되게 좋은 소식들과 함께 오늘 오게 돼서 좋은 에너지 드리고 가는 것 같아 너무 좋고요. 이제 뜨거운 여름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슈퍼소닉과 함께 편안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늦은 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활동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프로미스나인의 Me Now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